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다윗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영원히 계셔서 소망이 되어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 갈수록 인생의 연약함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며 주님이 전부이신 줄을 마음으로 깨달아 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감이 충만하여 세상을 거침없이 살다가도 의심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이십니다. 약하지만 지혜로운 사반과 같이 주님 품속으로 피할 때 나의 의지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많은 재물로 마음을 든든히 하다가도 그 재물이 날개를 내어 날아갈 때 비로소 재물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갈 때에 내 마음속 주님은 오히려 점점 커져갑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족하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주님께 연결된 모든 것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나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있으니만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큰 방패, 나의 상급이십니다. 비록 가난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여 괴로울 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 괴로울 때, 나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아플 때 세상에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 되심을 느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모두 아시고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죽음이 다가와 허망하고 이별의 아픔에 마음이 끊어지는 때, 길게 느꼈던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항상 있을 것 같은 만남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에 주님만이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주십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재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헤어짐이 있어도 주님 안에 같은 믿음의 소망을 주셔서 다시 만날 기대로 이별의 모든 아픔을 견디게 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갑갑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것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때에 제 3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를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모사가 되셔서 내 존재의 참 이유와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모든 소망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 나를 정로로 이끄시는 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주님이 계시는 나는 행복자입니다.